안녕하십니까? 전우용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 문제가 무엇인가? 또 민주주의를 이룬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누가 이룰 것인가? 그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근데 과연 민주주의가 이념인가? 이 질문부터 좀 시작을 해봅시다. 우선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좀 생각부터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야 뭐 정치가 사회 갈등을 완화, 조화 또는 해소하는 것, 다양한 이익 집단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민주주의란 이런 갈등이 있을 경우에 대화로 해결해보려고 시도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 뭐 초등학생들은 그렇게 배우죠.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게 정치라고 한다면 이제 그야말로 조정이겠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공자는 정치란 바로잡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자 정야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뭘 바로잡는다 하는 거냐, 바로잡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바를 정자, 한자의 바를 정자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이건 배짜는 일이에요. 배틀에서 가로실과 세로실을 번갈아 짰다가 다 짜고 난 다음에, 짜고 나면 좀 이게 울잖아요. 평평하고 고르질 않거든요. 그걸 바로 펴는 것이, 그것이 바르다라는 뜻이었어요. 고대인들은, 옛날 사람들은 늘 이제 집을 짓지 못하고 살 때부터 이제 하늘을 봤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러는 생각도 합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만든 최초의 특이 행위는 머리를 땅에 대고 자는 것이라고. 동물 중에 머리를 땅에 대고 배를 하늘로 향해서 누워 자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같은 영장류라 하더라도 원숭이류도 그렇게 안 자요. 그러면 구석기 시대 인간들은 어떻게 맞댔을까요? 자기 전에 늘 하늘의 별들을 봤겠죠. 무수한 별이 있는데,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굉장히 규칙적이고, 그리고 어느 별도 다른 별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아요. 그렇게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으면서, 그리고 계속 움직이면서, 정지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혼란스럽지 않다. 이걸 완벽한 조화와 질서의 세계로 이해를 했죠. 하늘이다. 그리고 그 하늘은 신이 다스린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반면에 인류가 사는 지상을 보면 가끔 지진도 나고 바다에서 해일도 일어나고 가물기도 하고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그 안에 사는 생명체들은 서로 살겠다고 다른 생명체의 목숨을 빼앗고 싸우고, 그야말로 혼돈이과 혼란이었던 거죠. 그런 꿈을 꿨을 거예요. 우리도 이 지상도 저 하늘처럼 완벽한 조화와 질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바로 그 하늘의 질서와 조화를 지상에 구현하는 것, 그것을 바로잡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정치라고 봤어요. 그럼 정치는 누가 하느냐? 누가 할 수 있느냐? 누가 지상의 하늘의 법칙을 구현할 수 있느냐? 이제 종교적 대답이 나오는 거죠. 하늘의 아들이거나 우리나라의 환웅처럼, 아니면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의 아들이거나 신의 직접 명령을 받은 사람, 사람인지 신인지 그 중간쯤 되는 반인반신의 존재들. 그래서 중국에서는 황제를 천자라고 불렀어요. 하늘의 아들. 하늘의 아들만이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이 믿음이 인류 역사 수만 년을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시작된 이래 모든 나라에서 민주제라는 건 없었어요. 늘 왕정이었죠.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왕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았는가? 왜 그걸 뒤바꾸지 못했는가? 이런 믿음 때문이었어요. 정치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하는 것이다. 이런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되어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정치를 기준으로 나뉘어요. 그냥 단군신화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환웅이 천신의 아들이죠. 천신인 환인의 아들인 환웅이 역시 신입니다.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니 인간들이 참 불쌍하게 살더라. 그래서 그 불쌍한 인간들을 널리 이롭게 하겠다고 홍익 인간의 뜻을 품고 풍백, 우사, 운사 등 물이 삼천을 거느리고 지상으로 내려왔다. 내려온 곳이 곧 신시, 신의 도시란 뜻이죠. 신의 도시라 하였다. 그리고 인간을 다스리니
인간들이 참 살기 좋게 되었다. 인간이 잘 사니까 다른 동물들, 인간하고 차이가 없었던, 차별받지 않았던 호랑이나 곰이 왜 인간만 잘해주느냐 항의를 한 거죠. 너희들도 인간으로 만들어주겠다. 단, 쑥과 마늘만 먹고 100일 동안 햇볕을 보지 말아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좀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인간이 되려면 뭘 할 줄 알아야 하냐면 금욕과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가르침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곰이 인간의 모습을 얻고 환원과 결합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가 단군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은 한국인 공통의 조상을 단군이라고 생각해요. 단군 이전에 있었던 인간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단군만, 신과 동물의 중간적 존재인 단군만, 신과 곰 사이에서 태어난 단군만 우리의 인간의 조상이고 그 전에 환웅이 받던 인간들은 우리 기억 속에서 뭉개져 있어요.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기에 고대의 인간에 대한 차별의식이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환웅이 내려온 것을 신실화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는 외부에서 온 사람들, 침략자들, 지배자들, 정복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농사만 짓고 있는 신석기 시대 농민들을 지배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갈취해서 만든 시설이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는 사람들이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리스토라고 불렀고요. 그 도시에 들어오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 숫자로는 훨씬 더 많은데 그들을 데모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도시는 지배자의 공간이었고 농촌은 피지배자의 공간이었어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정치를 담당했죠. 우리 단군 신화에서도 환웅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정치, 뭐 질병, 농사, 선악, 온갖 것들을 인간사 360가지를 관장했다고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 관리와 통제의 기능을 집중한 곳이 도시였고 생산 기능을 담당한 곳이 농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인지가 됐냐면 지금도 그렇게 불러요. 도시에서 사는 직업인들은 정치인, 군인, 언론인, 상인, 문화예술인 이런 식으로 인자를 붙여줘요. 밤에는 농촌에 살면 그냥 농민이에요. 어촌에 살면 어민입니다. 인과 민을 구별했어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죠. 민이라는 글자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그림이에요. 가장 좀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맨 위에 왼쪽에서 두 번째 보이는 그림일 겁니다. 정확하게 피눈물 흘리는 눈을 묘사하고 있어요. 왜 이런 글자가 생겼냐면 외부에서 온 정복자들이 한쪽 눈이 멀어도 농사짓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농민들의 한쪽 눈을 찔러서 멀게 했다고 그래요. 원래 민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 눈이 먼 사람, 한쪽 눈이 멀기까지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 이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피지배자이고 생산자이고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였죠.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치는 바로잡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도 천승지국 경사이신 전룡이의인 사민이시라. 공자의 여러 이제 논어 문장 중에 인과 민, 민은 거의 쓰질 않는데 인과 민이 함께 들어가는 문장은 이거 하나예요. 여기 보면 이런 뜻입니다. 큰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매사에 공경하게 하고 공경스럽게 하고 믿음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재물을 전략하고 인, 사람을 아끼며 민을 부릴 때에는 때에 맞춰야 한다. 정확하게 두 부류를 구분하고 있어요. 이걸 합해서 이제 인민이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그래서 인은 군주가 아끼는 사람이에요. 민은 군주가 부리는 사람입니다. 인은 관리들, 전문가들, 군주 옆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고 민은 그저 군주가 와서 성 쌓아라 그러면 성 쌓고 길 닦아라 그러면 길 닦고 군산으로 태라 그러면 군산으로 타는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인은 왕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며 민은 땅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개념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용어에서도 그래요. 민주주의 빼놓고 민자가 앞에 들어가서 좋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뭐가 있나요? 민예, 민속, 민화, 민욕, 민자가 앞에 들어가면 되게 서툴다, 세련되지 못하다, 투박하다, 촌스럽다 이런 이미지와 연결이 됩니다. 원래 민은 그랬어요. 못 배운 사람들이,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만들고 그냥 하는 것,
그럼 정치란 하늘의 도리를 땅에 구현하는 것인데 이 미니 정치를 하는 민주주의라면 그게 과연 좋은 거였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번역을 이상하게 했어요. 본래 이념에 해당하는 단어들. 19세기에 중국인들이 국제법 질서에 편입되면서 도대체 국제법 속에서 중국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번역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래서 공친왕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 번역청을 두고 중국 최고의 학자들을 모아서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중요한 정치적 단어들을 번역을 했죠. 번역하는 데 일종의 약속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셔널리즘, 그럼 국가주의나 국민주의로 번역을 하고 소셜리즘, 그러면 사회주의로 번역을 하고 캐피탈리즘, 그럼 자본주의로 번역했어요. 이즘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전부 주의로 번역을 했죠. 민주주의 영어는 이즘이 아니에요. 데모크라시입니다. 크라시, 오토크라시, 아리스토크라시, 데모크라시 할 때 이 크라시는 지배체제란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 민지배체제, 민중정치, 민중지배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았어요. 그런데 굳이 민주주의라고 번역을 했어요. 번역의 원칙을 어긋난 거예요. 원칙에서 벗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오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민을 무시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도 무시한 거죠. 데모크라시도. 그래서 저 서양 오랑캐들은 천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천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저 민이 정치를 한다고 하는 민이 주인이 된다고 하는 해귀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한 거예요. 또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이념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민주주의는 이념일 수가 없습니다. 다수의 민중이 다수의 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게 무슨 뭐 이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단어에 대한 무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죠. 그래서 이런 좀 어려움들이 생겼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 것이냐. 저 나라에서 1776년에 미국에서 독립전쟁이 일어났고 1789년에 가서야 미국 합중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프랑스도 1789년에 혁명이 일어났고 그 뒤에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직함이 나옵니다. 이걸 뭐로 번역해야 되느냐. 처음에는 발음 나는 대로 번역을 했어요. 백리제천덕이라고. 근데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1882년에 우리가 미국과 수호통상조약을 맺을 때에도 대조선국 대군주와 대미리견국 백리제천덕 사이에 조인을 했어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나라 동아시아 한자문화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써야 된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만든 것은 일본인들은 대통령이라고 번역을 했고 중국인들은 청통으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일본의 번역어 대통령을 따오는 건데 이 대통령의 급은 어떤 급이냐. 본래 동아시아 3국에서 모두 통령이라고 하는 군 지휘관 직함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선박 8척 정도를 지휘하는 그런 이제 수군 장교를 통령이라고 불렀죠. 일본도 비슷했어요. 그 통령보다 조금 높은 급 정도로 올려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뒤에 붙이는 호칭, 존칭이죠. 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 군주 전하, 세자 저하. 그리고 그 밑에 우리나라에서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합하라고 불렀어요. 판서급들에게만 붙이는 이제 칭호가 각하였어요. 대통령을 일본의 기준에서 보자면 천황 밑에, 왕 밑에, 세자 밑에, 장군 밑에 한 5등급 정도 되는 직위로 낮춰 불렀던 것이죠. 이게 민주주의에 대한 초기 이해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1884년 한성승보를 통해서 처음으로 민주라는 단어가 소개됩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런 민주주의가 천한 것, 오랑캐들의 제도, 세상을 모르는, 정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제도,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태도는 1883년 우리가 보빙사를 미국에 보내고 미국, 프랑스와 수교하면서 그들 나라의 발달된 문명 수준을 접하면서 생각이 바뀌게 되죠. 오랑캐는 인주라라는데 보니까 굉장히 잘 산다. 사회가 활력이 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이걸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주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좋다고 대놓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아, 민의, 저 어리석은 줄 알았던 민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니까 사회에 활기가 생기는구나 느꼈던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먼저 민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 1897년 9월에 윤치호가 대군주폐하 탄신경축회 석상에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완고세계에는 옛날에는 백성민자가 종민자랑 같은 뜻이라서 백성은 다만 관인, 관인입니다. 관리들의 옷과 밥을 공급하는 그런 일만 했는데 이제 백성이 위가 되고 관인이 아래가 되어야 그래야 개혁이 될 것이다. 백성을 위로 끌어올리자라고 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독립협회가 주도하면서 이제 민이라는 개념이 우리 사회에서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 우리가 민권이니 민족이니 민자를 앞세운 새로운 단어들이 대략 1898년, 1900년 요 무렵부터 이제 민자를 앞에 둔 그런 단어들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좀 두드러진 사건이 만민공동회였어요. 많이들 아실 겁니다. 교과서에 다 나오는 사건이니까. 근데 교과서에서는 그런 걸 가르치질 않아요. 그 전이라면 조금 앞선 시기에 뭐가 있었냐면 영남 만인소라고 하는 영남 지역 유생들 만 명이 공동 작성한 상소가 있었어요. 만인이었습니다. 지식인은 인이라고 불렀고 무지한자를 민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만인 공동회라고 하는 게 맞았을 거예요. 근데 1898년 이 행사는 의도적으로 만민 공동회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름만 만민 공동회라고 붙였을 뿐만 아니라 붙인 게 아니라 이 개막 연설을 누가 하냐면 싸전 쌀집 주인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쌀가게 주인 현덕호라는 사람한테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첫 마디가 우리 대한이 자주 독립하는 것은 세계 만국 다 한 가지로 아는 바예요. 로 시작합니다. 왜 하필 싸전 상인이냐? 상인인데 어쨌든 간에 농민도 아니고 사농공상 중에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사람 얘기를 먼저 듣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해 가을에 제2차 만민공동회에서는 더 극적인 이벤트가 만들어집니다. 이 제2차 만민공동회는 관민공동회라고도 하고 이 자리에는 당시 의정부 참정,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박정량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민과 관리가 대규모로 소통하는 우리 역사상 첫 번째 행사가 열리는데 그 개막 연설을 누가 하냐면 백정 출신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합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백정이라고 하는 사회신분은 공식적으로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남아있었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한 사람이고 무지몰각합니다. 처음부터 한국인들이 생각한 민주주의는 이거였어요. 가장 천하고 가장 못 배운 사람들,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는 것. 그게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 이벤트를 만든 거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운동은 이제 전제군주였던 고종의 탄압으로 좌절하고 말죠. 민회 설립 운동도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1907년에 독립운동을 하면서 을사늑약 이후에 국권이 반쯤, 반 이상 국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나라의 독립을 되찾자, 국권을 회복하자 이런 운동을 하면서 이제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잘 아는 백오인 사건으로 발각되었던 친민회라는 단체인데 이에 앞서 을사늑약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을사늑약을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에게 강요하자 고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는 나 혼자 결정할 수 없어. 널리 백성들의 뜻을 물어보고 결정하겠어. 시간을 벌겠다는 뜻이었죠. 근데 이토가 한마디로 고종을 할 말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한마디가 뭐냐. 귀국은 전제군 주국이요. 폐하 혼자 결정하면 그뿐. 백성들의 뜻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요. 그게 세간에도 알려졌죠. 그리고 이제 순종이 일본의 허수아비로 고종이 물러나고 순종이 황제 자리에 오릅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 이런 군주제 하에서는 나라를 되찾을 수가 없다. 빼앗긴 국권을 회복할 수가 없다. 이제 우리가 국권을 회복한다면 군주제가 아니라 민주제로 해야 된다. 선각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민주가 되려면 민이 어리석었어요. 민이 탐욕스러웠어요. 민이 이기적이기만 했어요. 그런 민주를 만들어서 그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민을 바꿔야 한다. 민을 바꿔야 한다. 민이 새로워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 단체 이름을 신민회라고 했어요. 민을 새롭게 하는 회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이제 안중근 의사도 그런 얘기를 했죠. 교육의 발달, 사회의 확장, 민의의 단합, 실력의 양성. 민이 서로 단체를 만들고 요즘으로 치면 시민단체쯤 되겠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생각을 모으고 그리고 실력을 양성하고 이런 민이라야 민국을 건설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이 생각은 이제 10여 년 후에 3.1운동 때 좀 더 정리된 상태로 표출이 되죠. 자, 기미독립선언문 볼까요? 기미독립선언은 누가 했나? 자, 5등은 자의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게 이제 선언문이죠. 현대어로 번역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 조선의 독립국임과 우리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게 선언문이었어요. 그 우리가 누구냐? 거기 보면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장하여 차를 포명함이며 그 다음에 여기 주어가 나와요.
2천만 땡땡의 성충을 합하여 차를 포명함이니. 2천만 땡땡의 땡땡이 뭘까요? 2천만 인민을 쓸 수도 있었고, 2천만 민족을 쓸 수도 있었고, 2천만 동포를 쓸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주어는 2천만 민중이었어요. 네, 나라를 독립의 주체를 민중, 민의 무리로 선언한 거예요.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핵심인 거죠. 민중이 주체가 되는 정치, 민중이 주인이 되는 정치, 그게 민주주의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3.1운동 뒤에 뒤이어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헌장, 4월 달에 만들어집니다만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이제 인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이제 이게 보성명서 들어가요.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평등이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었어요. 제3조가. 왜냐하면 남녀차별이 없다. 1919년에 당시 세계에서 남녀차별이 없는 정치는 없었어요. 프랑스 혁명의 나라였던 프랑스에서조차도 여성의 보통선거권은 1949년에 처음 생겨요. 근데 우리는 그 프랑스보다 먼저 해방되자마자 1948년 50 총선거에서 이미 남녀 동등 선거를 했어요. 근데 그 선언은 1919년에 이루어져요. 왜 이런 무슨 여성운동이 활발했던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왜 이런 결의가 나왔는가, 헌법조항이 나왔는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로 살면서 약자로서 느껴야 되는 공감대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식민지 원주민으로서 제국주의 지배를 받으면서 약자들끼리 서로 보살펴야 한다. 약자가 느끼는 감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이제 이른바 성차별적 구조 하에서의 여성들의 지위, 이 문제에 대해서도 비로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일체 평등을 선언했다고 하는 것, 어떤 차별도 특수계급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선언이 식민지 하에서 만들어졌던 거죠. 물론 이제 그 당시에도 일반 민중은 독립하면 누가 임금이 되는가, 아직도 군주 없는 세상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대한제국이 망해서 군주가 없어지고 나라가 없어졌느냐, 나라는 없어졌지만 새 군주로 일본 천황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식의 민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 대중은 체감하지 못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운동 과정에서 우리가 독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며, 독립을 하면 어떤 나라를 건설해야 되며, 그런 나라를 만들려면 민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해왔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또 그렇지 않게 만드는 상황이 있었어요. 일제강점기에 민주주의란 좋은 제도였을까? 학교에서 좋은 제도라고 가르쳤을까? 그럴 리가 없죠.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들, 예컨대 미국, 귀축이라고 그랬어요. 귀신 같고 짐승 같은 것들이다. 귀축미형이라고 불렀어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도는 만세일개의 천황이, 만세일개의 현인신인 천황이 다스리는 신성한 나라 일본이 가장 좋은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다. 여전히 군국주의, 군주주의, 전체주의가 세상을 지배했죠. 학교에서 가르친 공식삼론은 천황제가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정치제도이며,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쓰고 있는 이런 민주주의 의회제도라든가 민주주의는 그거는 잘못된 정치제도, 인간과 하늘의 관계를 뒤집어버리는 그런 정치제도다라고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해방됐을 무렵에 대다수 한국인들은 지식인들조차, 아니 지식인들이 더 이런 일본 군국주의 담론에 빠져 있었어요. 독립운동의 전통을 다 있었던 사람들 많이 민주주의의 핵심을 이해하고 전파하려고 했죠. 그래서 제헌헌법 전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구절, 87년 헌법 개정하면서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 나라를 건립하는 것이 건국이죠. 우리 국경일 보면 광복절, 개천절, 제헌절은 한자 뜻으로만 무슨 날인지 알아요. 제헌절, 헌법을 만든 날, 광복절, 일제 침략으로 지배로부터 해방된 날, 개천절, 환웅이 하늘문을 열고 지상에 내려온 날, 이런 뜻이죠. 3.1절은 그냥 날짜를 적어놨어요. 왜? 건국절인데 그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긴 게 아니니까, 대한민국을 선포한 게 아니니까, 시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3.1절이라고 이름 붙였던 거예요. 3.1절이 건국절이에요. 건국절을 따로 제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이 3.1절의 역사적 의미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 역사에서 반국가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쓴 게 뭐냐면 정의, 인도와 동포회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 민족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민족의 단결을 이루는 가치를, 3대 가치를, 우리가 프랑스 혁명의 3대 가치 그러면 자유, 평등, 박애는 다 알아요.
3.1운동의 3대 가치 또는 대한민국 건국의 3대 가치 그러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써놨어요. 헌법에. 정의, 인도, 동포애라고. 그럼 왜 이런 유저를 써놨느냐. 3.1운동 공약 3장 제1조가 뭐냐면 제1장이 뭐냐면 금일 5인의 착원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니 이렇게 시작해요. 정의, 인도가 생존보다 앞에 들어가 있어요. 왜 그 순서를 넣었느냐. 2019년 일본 아베 정부가 우리나라 이른바 대법원 판결에 항의해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 대법원 판결에 항의해서 한국에 대해서 무역 공격을 개시하고 그리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빼고 한일 관계를 악화시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에 그런 칼럼이 실렸어요. 제목이 선명해요. 자존보다 생존이 먼저다.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그런 충고예요. 누군가 친한 사람이 또는 자기 뭐 조카나 자식이 직장에서 괴롭힘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소연하면 주로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자존심이 밥 먹여주면. 그 말을 이제 신문기사 제목, 칼럼 제목으로 뽑은 거죠. 자존보다 생존이 먼저다. 그런데 정말 자존보다 생존이 먼저였다면, 자존보다 생존이 중요했다면, 중요하다면 독립운동할 사람 없어요. 맥킨지가, 미국 언론인 맥킨지가 양주에서 취재했던 의병의 그 말, 드라마에도 들어갔죠. 그 단어가 말이. 우리는 언젠가 죽겠죠. 그러나 노예가 되어 사는 이보다 자유민으로 죽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 사람은 같은 무렵에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던 안중근은 자기 목숨 아까운 줄 모르고 그랬을까요? 생존보다 자존이 먼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이 짓밟힌 생존은 사람의 삶이 아니라 짐승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제강점 10년 동안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공약3장에서 생존을 세 번째로 두고 정의와 인도를 정의와 인도가 구현되는 사회라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 인도 다음에 생존을 넣은 거예요. 헌법에도 헌법 전문에도 이걸 그대로 따와서 정의, 인도 그리고 동포의 하나를 더 추가해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3대 정신으로 삼은 거죠. 지금 헌법에도 정의, 인도,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계를 공고히 한다는 구절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 헌법이었어요. 독립운동을 계승해서 헌법을 만들었어요.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3.1운동의 가치를 계승해서 우리 헌법을 처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승만 헌법 안 지켰어요. 마음대로 바꿔 발췌 개헌이니 사서오입 개헌이니 해서 그냥 자기 멋대로 편한 대로 바꿨고 그리고 사람들도 거기에 별로 저항하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민주주의를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해방되고 나서. 지식인들도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부터 교육받은 지식인들도 여전히 천황주의에 익숙해 있었고 군주제에 익숙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이름만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왕을 섬기듯 한 거죠. 그 왕이 아무리 폭정을 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죽여도 그래도 왕인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통령은 하늘이 내는 것이다. 왕조 시대의 믿음이죠. 민주주의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발상들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승만도 역시 그런 이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이런 왕조 의식에 편승했어요. 신민 의식에 편승했죠. 당시 경무대에서는 늘 황공무지로소이다라니 성은이 만극하여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4.19 때 발포명령을 내렸던 혐의로 5.16 이후에 사형당한 당시 내무장관 최인규의 아버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 사형당하기 직전에 내 아들은 나라님께 충성하다. 역적들에게 당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개념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여전히 이제 군주제의 망령이 횡행하면서 이승만을 국부라는 국모는 누군가요? 그리고 박정희는 반인반신이라는 분. 바로 현인신 천황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군주제 시대의 망령에 사로잡힌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민주주의를 형식적으로 대한 100년 전에 105년 전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선포했고 실제로 1948년 헌법 이후에 형식적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수만 년 동안 군주제 하에서 살았던 그 의식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해방 이후의 민주주의는 이 두 가지 이른바 민주화라고 하는 건 그거였어요. 민주화란 바로 근대개혁운동과 우리 독립운동 과정에서 우리가 체득한 우리가 깨달은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 민주주의란 민중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하는 것이다. 하나이고 그리고 그 민중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그 사회에 어렵고 힘든 사람, 천대받는 사람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줘야 한다는 것. 왜?
힘 있는 사람, 잘난 사람,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하고 싶은 말을 할 권리를 누려요. 언제나 그 사람들의 말이 정치권에 반영이 돼요. 정치인들에게. 반면에 못 가진 사람, 못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누구에게 말을 할 기회조차 갖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에게 먼저 말할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이런 생각 사실은 제대로 구현돼 본 적이 없어요. 이미 1890년대 그리고 1907년, 8년, 1919년에 했던 생각이 분단과 전쟁을 겪으면서 아예 가라앉아 버렸던 거죠. 친일파들이 다시 득세하면서 민족주의자들, 독립운동가들이 생각했던 민주주의의 관념 자체가 불온한 것으로 취급됐어요. 그래서 1970년대까지 민주주의는 누가 요구했냐면 학생들이나 했어요. 4.19 기억하죠? 누가 했어요? 투표권도 없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데모하다 죽었어요. 정작 자기 투표권, 투표용지 도둑맞은 어른들은 코빼기도 안 내보였어요.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거죠. 여전히 이승만 왕조였어요. 왕조시대처럼 살았고 왕조시대 백성처럼 살았죠. 이제 해방 이후에 세계사조가 조금씩 들어오고 신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다. 투표권을 빼앗기고도 아무 소리 못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시위를 했죠. 박정희 정권은 이 민주주의를 아주 코미디로 만들어버렸어요. 이승만도 그랬고 박정희도 그랬고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쓰면서도 실제로 박정희가 동원한 것들은 전부 일본 천황제 시대의 제도였어요. 국반상회, 국민체조, 새마을운동 전부 일제강점기 어떤 것 만들어진 것이고 그걸 부활시킨 거였어요. 농촌진흥운동의 재판이 새마을운동이었고 애국반상회 재판이 그냥 반상회였고 국민체조, 국방체조 이거 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었던 거죠. 경방단, 향토예비군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걸 민주주의라고 이제 억지로 우긴 거죠. 우기다 보니까 민주주의 반대말이 뭐냐. 민주주의 반대말은 애초부터 군주주의이거나 귀족주의였어요. 그리고 현대적 개념으로 하면 엘리트주의가 맞는 거죠. 그런데도 그 시절에 교육받은 저희 세대에는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그게 될 수 있어요? 자본주의죠.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반대말은. 이건 다른 얘기예요. 다른 범주의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의 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혼돈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것은 반공운동이다. 반귀족주의, 반군주주의, 1인 독재주의 여기에 반대하는 것이 민주주의여야 하는데 그거는 찬성하고 하는 이런 이상한 이제 민주주의 개념들이 만들어진 거죠. 이 민주주의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나왔던 것이 이제 민주화운동, 본격적인 민주화운동이었어요. 민주주의는 민의 주권이 되는 주권자인 그런 정치사.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몇 차례를 빼놓고 늘 이 민주라는 글자들을 끌어안고 왔어요. 민주당, 새천년민주당, 무슨 뭐 대통합민주신당, 뭐 등등 과거에 통합민주당, 평화민주당 이런 이제 민주라는 이름들을 계속 써왔죠. 반면에 저 국민의힘 쪽은 민주라는 글자를 써본 적이 별로 없어요. 민주자유당, 민자당 이래로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다 빼버리고 한나라당, 신한국당, 뭐 새누리당 이런 식으로 이름들을 붙여왔죠. 민주에 대한 개념, 민주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민주가 과연 무엇이었나. 3.1운동 때 2천만 민중의 성충을 합하여 이렇게 했던 주체로서의 민중이라는 개념은 1970년대 다시 부활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개념이 오히려 해방 직후에는 많이 썼었는데 박정희 정권 시대 특히 이승만 정권 말기부터는 이 단어가 마치 인민이라는 북한이나 중국에서 쓰는 인민이라는 단어에 상당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 단어 자체를 탄압을 했어요. 1980년 5월 달에 우리가 이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많이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보면 서울역 광장에 10만 명의 대학생이 모였어요. 그 10만 명의 대학생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의 구호가 뭐였냐면 민주시민 동참하라였어요. 그저 정의감, 그야말로 정의감, 이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깨닫고 그 정의감에 불타서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할 준비가 된 학생들은 민주주의를 외쳤지만 어른들은 민주화운동 하지 않았어요. 했다가 빨갱이로 몰려서 패가망신하고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 취업 안 되고 평생 고생하는 일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겁이 나서 무서워서 세상이 잘못 돌아간다는 걸 알면서도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적이 없어요. 4.19 때도 학생들이 했고요.
그러다가 어른들이 직장 가진 사람이 처음으로 시위된 현장의 모습을 나타낸 것은 79년 10월달 박정희 죽기 직전에 부마 민중항쟁때였어요. 그때 잠깐 직장인들이 시위 현장의 모습을 나타냈었죠. 그리고 80년 5월에 광주에서 대규모로 처음에는 학생들이 공수부대에게 너무나 처참하게 맞아서 죽고 다치고 하는 꼴을 보다 보니까 그 부모들이, 그 친척들이,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택시 운전사가, 버스 기사가, 동네 장사꾼이 그 시위대 행렬에 동참했죠. 학생과 종교인으로만 유지되던, 진행됐던 민주화 운동이 이른바 대다수 민중의 참여로 발전한 거예요. 그때부터 민중운동의 시대가 열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광주 민중항쟁이라 부르고 그 이후에 노동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 이런 식의 어려운 사람들의 자기 권익 실현운동이 진행되면서 이들의 권익이 실현되는 것이 민주주의다라는 관념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민중운동이 민주화운동을 이끄는, 민중운동이 곧 민주화운동인 그런 시대가 한 10년 계속돼요. 1987년 6월 민주항쟁 또는 6월 민주화운동은 바로 학생만 했던 그런 민주화운동에서 벗어나서 노동자 아니면 넥타이 부대, 화이트칼라 노동자층, 택시기사들, 또 심지어 강남에 있는 좀 중산층들까지 불끄기 운동, 경적 운동 하면서 군사독재에 대한 반대 운동을 했던 것이죠. 민중항쟁, 민중운동이라는 것이 80년대부터 일본화해서 90년대 중반까지 계속이 됩니다. 근데 90년대 중반 이후 사정이 좀 바뀌어요. 1993년에 김영삼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이 민중운동을 했던 사람들 일부가 김영삼 정권, 이제 노태우 정권은 반민주 군사독재 정권의 후예라는 게 명백한데 김영삼은 한때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저들과 야합했지만 저걸 군사독재 정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김영삼 정권 초기에 금융실명제, 공직제 재산공개, 그리고 하남회척결 이런 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제 이걸 민중운동으로 이제 봐서는 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게다가 80년대 말에 88올림픽 거친 이후에 우리가 헝가리와 수교하고 뒤이어서 폴란드와 수교하고 이제 92년도 소련과 수교할 때까지 동유럽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우리 시장이 확대되고 그러면서 특히 87년 7, 8, 9월 노동운동을 거치면서 막 대기업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대폭 상승합니다.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에 걸쳐서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가장 놀랍고도 두드러진 변화는 경제적 측면에서 마이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80년대 민중 개념에서 익숙했던 사람들이 보기에 자가용 사는 민중 그러면 좀 이상한 거죠. 본인 스스로 민중이라고 불리길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하는 중산층 의식이 이제 급속하게 커지는 거죠. 근데 자가용에 있으면 난 중산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민중에 대한 개념 자체가, 관념 자체가 조금 이제 부정적이 돼버리고 또 정권 자체가 과거처럼 이제 반정부 운동을 하기에는, 만을 하기에는, 일반적으로 하기에는 민주적 성격들이 좀 있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그런 좀 시대 변화를 타고 새로운 민주화 운동, 새로운 민주주의의 이제 내실화 운동의 주체가 새롭게 정립되면서 자기 이름을 바꿔요. 제일 먼저 생긴 것이 경제정의실현시민연합, 경실련이라고 하는 단체였고요. 그 다음에 환경운동연합, 여성단체연합, 1994년에 참여민주주의연대 이렇게까지. 실제로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하려면 시민들이 먼저 기초 바닥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아니면 시민단체를 통한 민주주의 학습과 공유, 다시 한번 1907년 시민의 회원들이 생각했던 것 같은 생각이 이제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졌던 거죠. 시민사회가 건강해야 건강한 정치를 가질 수 있다. 시민이 새롭게 거듭나야 좋은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은 민중운동단체라는 이름을 안 쓰고 대신에 스스로 시민단체라고 부르고 언론들도 시민단체라고 불러주게 돼요. 민중운동의 시대에서 반정부단체였던 민중운동의 시대에서 이제 이 시민단체들은 더 이상 반정부단체가 아니에요. 스스로 뭐라고 부르냐면 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라고 부르죠. 필요할 때는 정부를 비판도 하고 하지만 또 필요할 때는 정부와 협력도 하는 이런 관계를 스스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른바 시민사회에서 형성된 활동가들, 시민사회 아래에서부터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이고 우리 사회의 이른바 여론 형성 과정에 어떤 문제들이 있고 어떻게 해야 민주주의의 새로운 주체들을 길러낼 수 있는지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제 시민단체들을 만들고 후원하고 또 활동하고 이런 사람들의 이른바 현장에서 얻은 경험 또는 이제 그런 자질 이런 것들을 현실 정치에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정권은 자기 정권, 정부 이름 자체를 참여정부라고 이름을 줘요. 그리고 이 시민단체 출신들을 대거 이제 영입해서 만들었던 당이 열린우리당이었죠. 근데 좀 시대가 일렀던 것 같아요. 그 시절만 해도 사실은 시민단체들에 대한 이제 사회적 신뢰도는 압도적 1위였어요. 예를 들어서 의료단체, 교육단체, 종교단체 뭐 이런 식으로 한국사회 신뢰도 조사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때는 시민단체 신뢰도가 1위였어요. 민중에서 시민으로, 반정부단체에서 시민단체, 그 비정부기구로. 80년대에서 90년대까지가 민중운동과 반정부단체들의 시대였다면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는 정말 시민운동과 시민단체의 시대였어요. 2015년에 이제 사실은 열린우리당 당시에 2005년 무렵이었죠. 열린우리당이 뭘 표방했냐면 인터넷이 막 이제 됐던 데니까 인터넷 기반으로 100만 당원을 모집하겠다는 그런 이제 포부를 내세운 적이 있어요. 실패했어요. 정당 가입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특히나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 가입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민자당 뒤에 신한국당, 한나라당 이런 쪽들은 계속 이제 정권을 잡은 정당들이었거든요. 민정당, 뭐 그전에 공화당부터. 여기는 그냥 정당 가입하면 당원이니 무슨 당의 무슨 대의원이니 이런 식의 칭호 가지면은 지역에서 청소년 선도위원이든 하다못해 무슨 통반장이든 뭔가 행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민주당 당원이 되면 찍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원이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국회의원이 이번에 뭐 저 대의원 좀 해달라, 당원 가입해달라 사정사정을 해야 또는 국회의원이나 당직자들이 사정을 해야 나 당원 가입하는 거 해주긴 해주는데 절대 비밀이야. 내 신원 노출되지 않지. 야당 당원이 된다는 건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그런 이제 일종의 고정관념에서 열린우리당 당시에도 벗어나질 못했던 거죠. 사람들은 가입 거의 안 했어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리고 늘 경험해봤지만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한답시고 정권을 잡아도 한나라당이나 이 신한국당 이쪽 새누리당 이쪽 당원들이었던 사람들 무슨 탄압한 적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거꾸로 되면 꼭 탄압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당 가입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2015년에 이제 이미 이제 시민단체가 저무는 시대에 온라인 플랫폼 시민단체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좌절했어요. 시민단체 가입을 안 해요. 근데 그 해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 당원 모집을 시작했어요. 2017년에 민주당 당원이 100만 명이, 150만 명이 넘었어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느냐.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시민들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겪어보니까, 겪으면서 보니까 이제 시민단체라고 하는 게 정권이 탄압하면은 너무 취약하게 허물어지더라. 게다가 시민단체를 하는 사람들도 놓고 보니까 정치적으로 한결같지 않더라.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경력을 쌓아놓고는 저쪽에 가더라. 이런 사람들을 자꾸 보니까 이제 그보다는 직접 내가 차라리 당원이 돼야 되겠다 라는 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원에 가입한 적이 있었던 사람, 그냥 당원 명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죠. 500만 명이라고 그래요. 당비 내는 당원이 거의 250만, 당비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는 당원이 250만 명이라고 그래요. 엄청난 숫자죠. 중국 공산당 당원이 한 1억 명 되는데 인구 비례로 치면 그보다 더 당세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한 50년을 놓고 보면 이제 한국 정치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은 일본 군국주의 잔재와 이른바 독립운동 세력들의 이른바 정치체제를 둘러싼 싸움이 한국민주화운동의 본질이었다고 한다면 독립운동 세력을 계승해서 진짜 민주화를 이루고자 했던 그런 민주화운동이 민중운동에서 시민운동을 거쳐서 이제 정당가입운동 내지는 직접 정치활동으로 변해왔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건 누가 만들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유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시대가 그렇게 사람들을 이끄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시대정신이라고 부릅니다. 80년대의 시대정신이 민중생존권 보장, 민중의 정치적 권리 보장이었다면 90년대의 시대정신은 이른바
정치가 시민사회와 결합하도록 하는 것,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는 것이었고, 이제 세 번째로 지금 단계에서는 시민이 직접 정치를 하는, 정당원이 되는 생활정치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현대민주주의의 위기적 증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브라질에서 일어났던 법조 언론 엘리스 카르셀에 의한 연쇄 쿠데타가 가능하죠. 사실은 인류는 수만 년 동안 군주제 하에서 살아왔어요. 인간의 DNA에는 군주제에 익숙해진 그런 이제 경험들이, 기억들이 아마도 쌓여있을 거예요. 여전히 그리고 그 변형된 군주제로서 이제 엘리트주의, 귀족주의 이 성향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 엘리트주의자들은 늘 이제 민중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 개돼지 이렇게 봐왔던 것이죠. 거기에 또 익숙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운동이 시민 생활운동이다, 시민 생활정치운동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대가 시민 참여형전 정치였다면 2020년대는 시민 주도형 정치를 시민들 스스로가 원하고 있다. 당원이 됐는데 시민단체에서 그래요. 내가 시민단체 회비 내고 거기서 열심히 활동하고, 아 그러면 적극 활동가, 열성 지지자, 적극 참여자 이렇게 불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시민단체 이제 안 되겠다 판단하고 내가 직접 정당원이 돼서 정당에 이롭게 움직여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활동을 했더니, 똑같이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데처럼 활동을 했더니 언론이 뭐라고 그러냐면 강성 지지층이라고 그래요. 또는 개딸이라고 그래요. 당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그렇게 비하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왜 그게 강성이냐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당원들 스스로도, 당을 대표하는 좀 당직자들이나 특히 국회의원들 스스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죠. 사실은 이제 언론들이 계속해서 강성 지지층과 결별하고 중도로 확장해라라는 주문을 이상하게 국민의힘에는 안 하고 민주당에만 해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라는 사람들을 참 나쁜 사람처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과연 중도층이란 어떤 사람들일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누가 프로야구 팀 어디 응원하냐고 물으면 응원하는 팀 없다고 그래요. 이제 이 대답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저는 프로야구 중도층이에요. 사실은 무관심해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관심이 없는 저한테는 프로야구의 정보가 어느 정보만 들어오냐면 언론에 보도하는 정보만 들어와요. 신문에서 간혹 보거나 9시 뉴스 끝나고 잠깐 나오는 그런 이제 스포츠 뉴스 중계 장면을 통해서만 알지 실제로 어떤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어떤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 강성 지지층이겠죠. 그런 식의 표현이라면. 그러면 자기 팀 성적이 나쁘면 이게 선수가, 감독이 선수 기용을 잘못한 건지, 선수들 사이에 불화가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구단의 운영 미스인지 다 따져서 나름대로 답을 내잖아요.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이런 사람들이 강성 응원 지지층이에요. 반면에 중도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대체로는 무관심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럼 저 같은 무관심한 사람들을 어느 팀 응원석에 앉히는 건 누구냐? 신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어떤 팀을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사람들이, 무관심한 사람들을 깨우치고, 깨우친다기보다는 설득하고 자기 돈 들여서 커피 사주고 술 사주면서 수표장에 나가게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진짜 강성 지지층이죠. 다만 이건 주의를 해야 돼요. 강성을, 언론은 그런 식의 이미지를 더 씌우려고 하는데, 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과 별도로 저질 지지층이 있어요. 어느 당이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무슨 무슨 봉사단이라고 써있는 차가 지나가는데 막 난폭 운전을 해요. 보복 운전을 해요. 그럼 그 차 운전자만 미운 게 아니라 그 봉사단이 통째로 미워져요. 그런데 지지를 한답시고 정말 이제 광적으로 아주 저질적으로 비인격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이 가짜이거나 아니면 이제 도대체 지지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강성 지지층이라는 말 자체를 이 언론이 쉽게 말하면 자기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까 봐 자기 말 들으라고 하는 주문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주문 다른 방식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좀 정리를 하죠. 다시 만민공동회 때의 문제의식을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현대 한국의 정치지형은 사실은 이제 검찰 독재국가라고 하잖아요. 자기들이 엘리트라고, 초엘리트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부자들 세금은 팍팍 깎아주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생활지원금 주자 그러면은 나라 망한다고 난리를 쳐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민중은 개돼지다, 우리끼리 다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변형귀족주의, 엘리트주의가, 그리고 이제 군국주의의 천황제 군국주의의 정치적 유산이 그대로 한쪽에서 자리 잡고 있고, 그에 반면에 우리가 근대개혁운동과 독립운동 과정에서 깨달았던 민주주의의 핵심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세력이 또 한쪽에 있어요. 우리가 어떤 편에 설 것인가, 내가 원하는 건 과연 무엇인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다시 민의 본질적, 본래적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민은 무엇보다도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가장 아픈 사람,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을 먼저 보살펴야 한다. 이게 민주주의의 핵심이에요. 한국인들이 이해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예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최상병 유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보살피는 것, 이런 사람들의 아픔을 먼저 치유하려고 애쓰는 것, 이게 민주주의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국회라는 이름도 애초에는, 지금 우리가 국회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미국에서는 그냥 의회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처음에 이 국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 전에 민회라고 이름을 붙였었어요. 민의 대표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나라의 대표가 아니다. 민의 대표다. 그리고 동시에 바로 이제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또 생활정치운동을 시작하는 당원들의 의사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왜 만민공동회에서 백정의 개막연설을 먼저 들었는지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다. 예, 이걸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